자, 이번 시간은 201페이지 기한이죠. 의인은 아시다시피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이고 불확실한 것은 조건이에요. 자, 교재 이제 판례가 나오는데 요 판례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한의 개념과 관련된 이 판례들이 좀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반드시 죽으니까 이거는 뭐죠? 기한인 거죠. 따라서 제가 사망하게 되면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고, 따라서 상대방은 제 유가족에게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실종이 됐어요. 실종이 되는 바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인 거예요. 4번 판례입니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 그겁니다.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사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 다시 말하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종이 되는 바람에 사망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이니까 자동차를 살라고 뭐할수 있는 거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4번입니다. 비슷한데 좀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을이 갑에게요. 500만을 빌려줬어요. 500만을 빌려주면서 채권이 있는 거죠. 지급일 이행기한을 예를 들어서 뭐 11월 1일까지다. 11월 1일까지 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10월 10일이다. 10월 15일이다라고 이행기한을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갑에게 10월 10일이 돼가지고 전화를 한 거죠. 야, 너 5일 후에 돈을 갚기로 했는 돈이 준비가 되니?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러냐면, 나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나 미치고 팔짝 뛰겠어. 이거 괜히 전화할 거면 전화하지 마. 라고 막 지랄거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갑에게 그랬어요. 아우, 그래? 너 요새 바빠? 힘들어? 그러면 너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 그때 갚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라고 갑이 좋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시험 보는 날짜가 된 거죠. 근데 갑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시험을 보면 갚기로 했으니까, 아, 시험을 안 보면 안 갚아도 되는구나 라고 해서 시험을 안 봤어요. 진짜 안 갚아도 되느냐, 요 문제인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빨리 읽어보기 전에, 만약에 시험을 보면 갚고 시험을 안 보면 안 갚는 것이 맞다면, 이거는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조건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거는 시험을 보든 안 보든 갚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시험을 보면 갚으라는 것은 안 보면 갚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험 볼 때까지 이행기한을 뭐한 것이에요? 연장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시험을 보든 안 보든 뭐예요? 갚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두 번째 판례인데 4번이죠. 좀 길지만 다 읽어볼게요.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을 안 보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시험을 봤을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한 거 확정된 때에도, 시험을 안본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 조건이 아니라 뭐죠? 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에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그것은 변제기를
유효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시험 볼 때까지 변제 기한을 연장해 준 것으로서 그 사실의 발생 또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확정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다시 말하면 시험을 보면 갚든 시험을 보면 갚는 것이고 안 보더라도 뭐죠? 갚아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기한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4번입니다. 자,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기한, 불확실한 것은 조건이고요. 기한이 도래함으로 효과가 생기는 것은 시기, 기한이 도래함으로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뭐가 돼요? 종기가 되고, 시기와 종기가 뭐가 되는 거죠? 기간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간이 되기, 기간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종기가 있어야 돼. 기한이 있어야 돼. 만약에 기한이 없다면, 종기가 없다면 그것은 뭘 수 없어요? 기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토지 임대차입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 시작은 이렇습니다. 요 갑, 을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 교섭을 하게 되는데 매입 자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일단 나에게 임대를 해주시면 내가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 토지를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갑이 좋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 을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금은 언제 들어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을이 넉넉잡고 한 3, 4개월입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3, 4개월이 지나면 이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그 존속기간을 1년이다, 2년이다 라고 정하기가 애매하니까 어떻게 정하냐면 임차인이 매수할 때까지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임차인이 매수할 때까지 이렇게 존속기간을 정한 거죠. 근데 6개월, 7개월이 지났는데도 요 임차인 이 땅을 안 사요. 갑이 그런 거죠. 안 사면 나가라. 그랬더니 을이 뭐라 그러냐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임차인이 매수할 때까지 이렇게 정했으니까 내가 살 때까지 영원한 것이고 안 사면 임대차 계약은 계속되는 것이니까 당신은 나를 내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라고 을이 주장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판시했네요. 4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 기한을 본권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니 위 임대차 계약은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임차인에게 매수할 때까지는 기한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조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을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요. 그러면 기한이 아니라 조건이니까 기한이 없는 것이니까 무엇도 없는 거죠? 존속기간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이기 때문에 을의 주장대로 영원히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 임대차도를 공부하게 됩니다. 갑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요. 해지 통고하게 되면 6개월 지나면 임차권은 뭐가 돼요? 소멸하게 된다는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에게 매수할 때까지라는 것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것이니까 기한이 아니라 조건이므로 이 임대차 계약은 존속기에는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종료입니다. 자,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은 시기,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종기고요. 이번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죠. 자, 돈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 갚으라고 했다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기한이고 언제 도래할지도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죠? 확정기한인 거죠. 이에 반해서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이것도 기한인데 언제 죽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죠. 오늘 밤 뒤질 수도 있고 10년 후에 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과 똑같습니다. 가족법상 행위에 기한을 붙일 수가 없고요. 또 단독행위에도 원칙적으로 기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음수표죠. 어음수표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 안전보호를 위해서 조건을 붙일 수는 없지만 어음수표 지급일은 정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어음수표 행위에 기한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한부 법률의 효력이죠. 1번 기한 도래전의 효력 조건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기한부 권리도 침해할 수가 없고요. 또 기한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 보전, 상속, 담보로 제공하는 거 가능하고요. 2번 기한 도래 효력입니다.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종기가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없어져요. 주의하실 것은 소급효가 없어요. 담, 소급효가 없어요. 조심할 것은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에 반해서 기한 도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면 204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기한의 이익이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을이갑에게요 1억 원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 날 돈을 갚기로 기한을 정했어요. 그러면 이 기한은 12월 31일이라는 기한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 요거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기한의 이게 개념인데 교재 20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1번 의가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한의 이익이라 함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도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인 거죠. 그러면 12월 31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채무자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뭐합니까? 추정을 합니다. 조심하실 거 뭐예요? 도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기한의 이익이고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이익이에요.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뭐 하는 거죠? 추정을 하는 거죠. 원칙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무상인 행위는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유상인 경우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자,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안 받기로 했어요. 무상이에요. 그러면 12월 30일이라는 기한은 누구에게만요? 채무자에게만 이익인 거예요. 근데 만약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기로 했어요. 유상이에요. 그러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게 큰 틀인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무상임치죠. 무상으로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 무상임치계약의 경우는 채권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 채권자는 누구냐면 임치인입니다. 자,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임치계약이라고 하고요.
물건을 보관시킨 사람, 채권자를 임치인, 채무자를 우리가 수취인이라고 하고요. 유상이면 물론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고요. 무상 임치 계약인 경우에는 채권자인 임치인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죠? 자, 기한의 이익 폭입니다. 1번과 3번처럼 한쪽 당사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상이어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비로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중도상환 수수료죠. 자,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유상이니까 이자를 주니까 채권자인 은행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한의 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년 상환으로 돈을 빌렸는데 미리 돈을 갚으러 갔어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기로 갔어요. 포기하려고 해요. 그러면 은행 여직원이 수고하셨다, 고맙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한의 이익을 포기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손해배상이란 말이 어감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말을 쓸 뿐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상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가 포기할 수가 있고요. 이거 우리가 흔히 중도상환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20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한의 이익 상실입니다. 해가지고 206페이지 오시면 총 4가지 사유가 있죠. 첫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시켰을 때, 4번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번 채무자가 파산한 때, 4번 당사자가 약정한 상실 사유가 발생할 때죠. 요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기한의 이익을 뭐 하게 돼요?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담보는 며칠 날이요?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했죠. 그랬더니 갑이 제가요 다음 주에 담보 설정해 줄게라고 약속을 했는데 담보를 설정해 주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요. 4번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죠. 아니면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는 그랬더니 제가 소유하고 있는 요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줄게요 라고 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갑이 건물을 철거를 하는 거죠. 이게 뭐죠? 갑은 담보를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요. 4번 채무자가 파산한 때인데 자 우리가 파산이라는 것은 경제적 사망 선고입니다. 경제적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의 재산이 5억이 있는데 채무가 예를 들어서 10억이에요. 이렇게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이 더 넓고요.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 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럼 파산 선고를 하게 되면 갑은 마치 사망한 것처럼 갑의 재산을 싸그리싹 다 정리해가지고 돈을 갚아야 돼요. 다 갚지 못하겠죠. 그죠? 갚아야 돼. 그러면 요 갚을 돈에는 10년 후에도 갚을 돈도 포함되고요. 6개월 후에 갚을 돈도 포함돼요.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일단 당장 돈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채무자는 뭐 하는 거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당사자 간에 약정 사유가 있으면 기한의 이익을 뭐 하는 거죠?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내용입니다. 자,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했는데 그리고 A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는데 갑이 이 건물을 철거했어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시킨 거죠. 그러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요. 따라서 채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돈을 갚지 못한다면 이제 갑은 이행지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권자가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했는데도 안 갚으면 그때 비로소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거 우리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원칙이에요. 별도의 특약이 없나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바로 자동으로 이행지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다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죠? 예외예요. 예외이기 때문에 이건 뭐가 필요한 거죠? 특약이 필요한 거죠.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므로 채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요.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바로 자동으로 이행지체가 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특약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 한 거예요. 자, 이제 대표 이제 풀어볼게요. 판례도까지 설명드린 거죠. 두 문제네. 1번.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계입니다. 자, 상계는 뭐냐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주는 것과 받는 것을 까버리는 것을 우리가 상계라고 하고요. 상계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붙일 수가 없으므로, 1. 상계에는 시기를 붙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현상광고는 계약이죠. 계약은 당연히 조건도 붙일 수 있고 기한도 붙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현상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무상임치와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 채무자만이 기한을 갚는다. X죠. 물론 무상이면 원칙적으로 채무자만 기한이익이 있어요. 그렇지만 무상임치계약은 채권자만 기한이익이 있으니까 무상임치의 경우 채무자만이 기한이익을 갖는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조건의 성취를 위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을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주겠다고 했더니 컨닝해서 합격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5번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 돈을 갚으라고 했다면 공인중개사 볼 시험 볼 때까지 지급기한을 연기해 준 것이니까 시험을 봐도 갚아야 되고 안 봐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기한인 것이니까 그 채무를 이행하여 본다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다시 말하면 보든 안 보든 갚아야 되는 것이 상당하다면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한다. 다시 말하면 조건이 아니라 뭐죠? 기한이라는 얘기죠.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4번이 3번이죠. 두 번째 문제죠.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법정 조건도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조건에 해당한다. X 조건이란 당사자 의사에서 임의적으로 부과된 것만을 의미합니다. 2번 채무 면제 같은 단독행위 조건을 붙일 수 없다. X
채무 면제는 단독행위이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니까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3번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X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이니까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이익인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4번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불법 조건을 붙이면 다시 말하면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그 법률 전체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므로 조건 없는 법률이 되는다.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또 나네.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 공인중개사 시험 보면 갚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시험을 안 보게 된 경우에도 돈을 갚아야 되니까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민법 총칙 끝났죠. 끝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드디어 이제 물권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